만큼 크게 되면 원래 알을 가져왔던 섬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놈이 바로 북쪽 핀타섬에 남아있던 최후의 거북이, 론썸 조지다.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으면 이름마저 론썸 조지일까? 론썸은 외롭다는 의미다. 핀타섬에서 단 한 마리 살아남은 거북이가 바로 조지다. 그래서 같은 종이 없다. 과학자들은 혹시라도 같은 종의 암컷을 찾을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암컷 두 마리를 이자벨라 섬 울쿠아산에서 데려와 같이 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짝짓기에 실패. 아직도 새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거의 희망이 없다고 한다. 지구상에 단 한 마리. 마지막 핀타종 거북이 론썸 조지. 외로움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조지를 만든 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그를 동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다. 고래상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어류다. 몸 길이는 보통 12m, 최대 18m까지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몸무게가 15에서 20톤이라니 엄청난 놈이다. 이놈은 플랑크톤, 새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물속에서 이런 엄청난 놈을 만난 건 대단한 행운이다. 이런 큰 덩치에도 성격은 너무 유순해서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등에 붙어있는 물고기는 딸판상어라 불리는 놈인데 물리학적으로는 상어는 아니란다. 고래상어가 흘린 찌꺼기를 먹고 사는데 이놈 등에 업혀 공짜로 이동하고 안전도 도모하는 이른바 무의도식형 팔자 좋은 물고기다. 너무 커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고래상어 한 마리가 갈라파고스의 푸른 바다를 천천히 헤엄쳐가고 있었다.